학교폭력 논란이 있었던 두산베어스 김유성 선수가 드디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2020년 신인 드래프트 당시 NC 다이노스의 1차 지명을 받았지만 중학교 시절 학폭 혐의로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명을 철회당했고 그 뒤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학창시절 언어폭력과 2차 가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1년 넘게 항소를 이어가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피해자에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으며 지난 행동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에 이승엽 감독도 김유성에게 용서해준 피해자 측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2군에서 뛰고 있는 김유성은 적시증력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곧 1군에 등판할 예정입니다. 두산 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NC 팬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언론 플레이를 잘한다. 두산은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뽑은 거다. 이제 마녀 사냥은 그만해라. 용서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 NC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다라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